한승연의 2에서 했던 그 말들이 되게 재밌어요. 한승연애가 어떤 건데? 그 사당역에서 연애하는 거 있어요. 아, 진짜? 환승역에서. 중간에 환승되는 모습을 만나서. 네. 오, 맞아요. 반성하는 거 아니야. 티비에. 아, 그 제목만 들어. 환승연애가 한 거래. 환승했다가 반성했다가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거기 나와서 막 하는 말들은 막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약간 보면 진짜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 여기 준비할 때가 좀 보자. 활약상을 우리가 준비했지 또 뱀에. 들으면 다 좋은 말들인데 왜 헤어졌을까요? 아, 근데 웃긴 사람들이네요. 엑스편지 읽는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새로운 시작이야. 웃긴 사람들이네요. 아까 울고 불고. 웃긴 사람들이네요. 뭐 하는 거야? 잘한다고. 야, 말 잘한다고. 근데 그래. 나 몰랐는데 우리 뱀뱀이가 결이 나랑 비슷하네. 엄청 단지 뱀뱀은 잘생기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저쪽은 얘기해도 조금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하면 상대방 이해를 못하잖아. 일방적으로 화내는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결은 나랑 비슷하네. 맞아, 결 비슷해. 엄청 현실적이야. 목소리가 나긋나긋할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해? 그때 상황이 이제 X 편지를 이제 읽고 서로 엄청 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은 X한테 이제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성한테 보냈지 이제 그런 미션이거든. 근데 X 편지 막 읽으면서 다 울고 했는데 다 서로 새로운 사람한테 다 문자 보내는 거야. 원래 그래.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냥 뭐 그냥 이게 일반적이면은 그냥 X한테 그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같으면은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사람한테 보낼 거면 X 편지 읽을 때 울지 말든가. 그렇지. 이형스럽게 보이면 안 되는 거지. 좋은 지적이야. 좀 감정 낭비라고 할까? 그럼. 뭔지 알아요. 아, 이거 가식이지. 그게 아니야. 뭔지 알아. 풀라는 거 어떻게 해? 내 눈물 나면 안 되는 거야. 날 수 있지. 그 감정이 더 빠져들면. 그래? 연락을 안 할 거면 울어서도 안 된다는 거야. X는 정말 X인 거야. 그치. 너랑 나랑은 정말 X인 거야. 뭐 기억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또 현실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쁜 나도 별로다. 보내봤나 보네, 상민이. 어? X편지 읽어봤어? 상민이 제대로 보냈지. X편지 읽어봤니? 근데 어쨌든 나는 이거 솔직히 터질 줄 몰랐어. 터질 줄 몰랐고 그때 그냥 게스트로 불려가서 이제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느끼는 그치,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요즘 추세에 솔직히 좀 사람들이 막 솔직한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런 추세니까 그렇게 뱀뱀이 욕심 없이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뱀뱀 너 도살할 생각 없니 고정으로? 뱀뱀이 평소에도 굉장히 좀 현실적인가 봐. 그치. 그래서 막 좀 솔직히 막 사람들 좀 나 안에 상처 받은 분들도 많아. 공감 막 못 해주고 하니까. 아, 서장훈이랑 완전 똑같아. 야, 언제 그러면... 저기 태국에 한번 갈 테니까 거기서 한번. 아니, 서울에서 만나봤는데 어디 태국 가서 한번 보자고. 아, 좋아. 태국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너무 좋지. 장훈이가 욕심낼 수 있는 게 내 얘기를 들으면 이건 내가 최근에 알았는데 뱀뱀이! 뱀뱀이! 단독으로! 월드투어를 준비하고 있지. 단독! 맞지? 맞아요. 솔로로! 솔로로. 그래서 혼자서! 너 혼자 여행을 가는 거 아닐까? 일단 지금 공개된 거는 이제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있고 올해는 이제 아시아에서 다 들고 아시아.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유럽, 미국, 남미 대단하다. 마지막 공연 태국이니까 그때 마지막 공연 때 그 우리 불러줘 가지고 같이 하고. 아니 아까 근데 세계 태국은 오면 좋긴 하다. 아니 뱀뱀이가 한 번도 못 가봤어. 비행기 표만 끊고 오면 다 해줄 수 있어. 비행기 표가 제일 비싼데 그걸 끊어줘야지. 파키아오 형도 뭐라고 했더니 통화됐는데 표는 네가 이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왜 그래? 그
표 비행기 표는 좀 아니 형님도 월드 투어를 했거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월드 투어 다낭에서 한번 했고 1회가 아니 형님 월드 투어 2회는 우리 뱀뱀 있는 태국으로 가고 3회는 파케오 있는 필리핀으로 가고 해가지고. 근데 아는 형님 월드 투어인 관객이 와? 어 장난 아니야. 공항 비행기인데 비행기 내리기 전에 비행기에서 공항이 보이잖아. 어. 공항이 다 전체가 까매. 그게 다 머리야. 다. 머리. 아, 다 머리라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슈퍼주니어 팬이든 뭐든 얘들이 나오는 걸 보려고 우릴 다. 아, 형이 알아봤어. 우리 이름이 다 알긴 안다고 다. 이렇게 한 분야가 유치하다. 야, 쟤네 손이 선물도 받았어. 나는 내 버스 내 자리에서 이상민 그랬어. 그래. 비키라고 희철이 안 보이니까. 이상민! 아니 여기 베트남 사람한테도 돈 껐나 봐. 어 그때 형 수금해서 60만 돈 받았을 거야. 저희가 뱀뱀하고 우리 저 월드투어 있다는 태국으로 그래.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랄랄랑이고 최창수 PD하고 한번 사진 좀 해봐 뱀뱀이. 뱀뱀 더 대단한 거 뭐냐면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난 장훈이도 알지만 굉장히 농구 팬이고 특히나 농구? 또 NBA 굉장히 팬인데 지금 가장 NBA에서 핫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엠버서더. 맞아 맞아. 엠버서더. 엠버서더. 근데 이거는 대사, 지금이 아니라 작년이었어. 홍보대사라고? 홍보대사. 작년에 이제 끝난 거야? 작년인데 차세대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라는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 그 팀 있는 유명한 팀이잖아. 골든스테이트, 맞아요. 되게 유명한 팀이고 이제 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작년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쪽이 어쩌다가 내 음악을 듣게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 그 우리 이번 시즌 테마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엠버서더 계약을 하고 골든스테이트랑 레이커스 경기했을 때 해브타임 쇼로 갔었어. 생경기네. 우리 장훈이도 연세 유니버시리 엠버서더인데. 뱀뱀 농구 좀 해? 농구 좋아하는데 솔직히 잘 못하지. 아. 내 생각에 우리 뱀뱀이 태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맞아.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거 걔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엠버서더 시킨 거지. 장훈이는 어디 엠버서더 있어? 나? 어느 팀에? 나? 농구 팀. 연세 유니버시티 아이들 NBA 힘들어서 엠버서더 해달라고 일로 알아? NBA에서 왜? 난 아니 뱀뱀처럼 너 그런 뱀뱀은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고 너는 없어? 어떻게 다 왜? 야 없는데 이렇게 짜증을 내? 이건 줄 알았지 세계적인 영향력이 없으면 짜증도 못 내냐? 야 이럴 수도 없는데 어? 그래, 이렇게 투덜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세계적인 영향력 없으면 투덜도 못 되냐고.